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밀리패드가 있어요. 이 이름이 옐로우 밴디드 밀리패드? 그런 것 같아. 오, 네, 옐로우 밴디드 밀리패드라고 하네요. 와, 진짜 커요. 와, 손바닥이 요만한데 지금 와 거의 지렁이급? 야, 뱀급? 굿. 굿. 여러분 드디어 칼라판에 도착을 했습니다. 칼라판. 자, 이제 바로 점심은 먹고 산으로 가서 채집을 하려고 합니다. 와, 가자! 가자!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가 칼라판에 도착을 했어요. 칼라판에 도착을 해서, 아니다, 윈도르섬이죠? 윈도르섬에 칼라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호텔로 이동하고 있는데 맛있는 거 먹고 바로 산 오를 계획이에요. 일단 자, 정구리님 어떻게 소감이 어떠시죠? 살라만다. 자, 이 앞쪽에서는 이제 현지 헌터분하고 현지에서 저희 가이드해주시는 가이드해주시는 이제 한국분, 한국형, 네, 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바로 채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제 저희가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완전 정글이네요, 정글. 오, 네, 지금 이제 슬슬 올라와서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기 산에 올랐는데요. 진짜 습해요. 엄청 습하고 이제 덥기도 한데 그나마 도심 쪽보다 덜 덥네요. 일단은 바로 여기 나무 같은 거 살펴보면서 곤충을 잡아볼 건데, 네, 초반에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나오는데 일단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보석바구미가 나왔어요. 보석바구미. 우와, 예쁘다. 여러분 이건 진짜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잡아가 볼게요. 자, 그럼 채집 스타트. 여러분 여기 지금 밀리패드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크기는 되게 작아요. 한 손가락이 이 정도라고 치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됩니다. 와, 첫 번째로 보는 밀리패드. 와, 신기합니다. 자, 계속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여기 어치가 있는데요.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위장색을 딱 띄고 있어서 이게 멀리서 보시면 거의 안 보입니다. 와, 이거 신기한 생물들이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 여기 또 보석방울이 하나 나와줬네요. 와, 이거 진짜 예쁩니다. 엄청 예쁜데 크기가 진짜 아쉽네요. 얘네 좀만 더 커. 놓쳐버렸습니다. 아, 이건 많으니까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는 또 나비가 되게 많아요. 나비도 많고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사마귀인데 사마귀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오, 뭐야. 와, 이런 곳으로 가네요 이제. This rock? 와, 이렇게 담장을 넘어서 갑니다. 우와. 와, 위험해요. 오, 뭐야. 와, 이거 리얼리티 진짜. 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제 담장 갖고 있는 두건조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길이 제대로 안 나 있어가지고 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되게. 인도네시아 느낌이 납니다. 여기도 상당히 좋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사마귀가 있는데요. 와, 이거 우리나라 넙적배 사마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건 다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개미도 있어요. 개미. 개미인데 우리 한국에 있는 개미보다 훨씬 커요. 턱이 얇고 좀 깁니다. 크기는 한 2cm? 2cm 정도 되네요. 여러분 여기 개미집인가 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밴디드 옐로우 뭐 어쩌고저쩌고 밀리패드입니다. 옐로우 밴디? 네, 옐로우 밴디 밀리패드라고 하네요. 와, 근데 진짜 커요. 얘들이 근데 이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우선 액체를 내뿜거든요. 그것 때문에 만지면 진짜 냄새가 오집니다. 그래서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거 거머리가 있어요. 거머리도 거머리도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두꺼비도 있어요.
자, 이거 커먼 토드 뭐 그런 두꺼비 종류인 것 같은데 여기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네, 계속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국내에서 미모사로 이제 판매되고 또 있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 미모사 특징이 딱 건들면 이제 입을 오므라 입이 또 오므라들잖아요.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오므라드는 거 이런데 이렇게 또 와, 이게 지금 엄청 많아요 여기. 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채집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터리 채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석버금이 한 마리 나와줬어요. 자 이제 제가 저번에 잡았던 거하고 좀 다른 크기죠? 꽤 큰 걸로 보입니다 이게. 와 진짜 예쁘다. 이런 보석버금이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조금씩 나오네요. 오 대벌레. 오오 우리나라에 있는 청동풍뎅이 같은 종류? 자 여러분 여기 방아벌레 나왔어요 지금. 우와 지금 딱딱거리는데 오 크기는 한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되네요. 자 여러분 이제 헌터분들이 대벌레를 또 잡았어요. 와 이건 지금까지 잡혔던 대벌레 중에 제일 큽니다. 큰데? 네 솔직히 가시대벌레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대벌레도 나쁘지 않네요. 굿. 와우 에메랄드빛. 보이세요? 볼까? 옛날 할 수도 있는데 이따가 한번 살짝 발 담가볼까? 좋죠.